예, 여기가 이 나봄리에 가장 유명한 우리 제주도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여기 나봄리 난대림 지대라고 해서 금산공원이라고 합니다. 금산이란 말은 예전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곳이죠. 여기는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난대림 후박나무니 여러 가지 파밀리엽이니 참 식물이 여러 종류도 식물이 있는데 지금 한 1만 몇 평이 넘는 그 부지에 그 원시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죠. 이 금산공원 안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이제 그 유교식 제의를 지내는 포재단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 처음으로 그 포재단이 지방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 나무가 이게 지난번 태풍 때 좀 잘라져서 그렇지만 원래 풀바닥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 송석대라고 해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여기 피서지로도 쓰기도 하고 또 하나가 여기 와서 풍요도 즐기고 아주 좋았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은 나무가 좀 많이 잘렸네요. 그러지만 현재 제주도에 이렇게 지금 저지대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 위에 그 곧자월에서 내려와서 맨 끝이거든요. 그 끝에 이루어진 난대림 지대인데 그나마 여기에 유일하게 원시림을 유지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그 아주 울창한 숲 가운데 여기에 보면 이 나무대 금산공원의 정상이라고 쓰는 곳에 이 가운데 큰 곰돌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포재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마을 금산공원 안에 있는 마을 포재단입니다. 이게 지방기념물 6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제주도에는 유교식 제를 지내는 포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무속식 제를 지내는 마을당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유교식 제를 지내는 원래 이 나봄마을이 선비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예전 속도 아니고 선비들이 뭐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포재단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뒤에 자그마한 마을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새 신을 모신다. 새 신을 모셔가지고 매월 이제 봄 입춘이 지나면 바로 제를 지내거든요. 제를 지내서 못했는데 뭐 밤중에 거의 이게 여기 원래 이제 그 마을제는 남자가 주관해서 남자에 의해서 여기는 여자가 못 들어오는 지내는 때 여자가 못 들어오는 곳이더라고 이렇게 제를 지내고 특별하게도 이제 우리가 이 나봄리 금산공원은요 위에 흰노꼬매, 다른노꼬매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그 곶자월의 맨 끝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곶자월의 전형적인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용원들의 그 어떤 풍토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것이 이 마곡 금성공원의 아주 독특한 모습들입니다.